예, 오늘은 교회를 넘어 지역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엎드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4월, 5월 그 설교의 흐름들이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흐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설교를 한 번씩 더 들어보시면 그 흐름들, 영적인 흐름들을 다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가까이는 지난주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하고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그 열망, 갈망이 얼마나 큰지 많은 것들을 준비시켜 놓고 또 많은 제도, 심지어 군대까지 다 정비해 놓고요. 솔로몬에게 네가 성전을 다 완성할 수 있는 힘은 주변의 많은 물자와 모든 재료뿐만 아니라 너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동력이다, 힘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다윗이 다 못한 것을 바톤 터치를 받아서 성전을 완공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암울하고 정말 더할 수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대한 건데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을 때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갈 때 2차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25살에 포로로 잡혀가서 서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서 예언도 하고 선포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예,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 남아있는 민족들조차도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요, 그들의 순수한 혈통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에스겔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서 다시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요. 마름뼈 환상 이후로 성전을 보는 환상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을 보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강둑으로 돌아갔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며나와서 그것이 흘러서요, 이렇게 물을 질 때마다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그리고 그 강물이 차고 넘쳐 흘러서요,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가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보고 있는 것들을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요. 또다시 다른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강둑을 따라 수많은 나무들이 양쪽으로 서 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어부들이 바닷가에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에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종류에 있어서 대해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을 것이다. 오늘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게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요. 하나는 사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은 성전을 봤습니다. 봤지만 지금 현실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서요. 성전이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죽음의 바다예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요. 저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해 바닥은요. 소금, 염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요. 햇빛에 그 물이 비춰지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사해 물빛이 아름다울까? 왜 제주도나 이렇게 쭉 비행기를 타고 가면 물빛이 깊은 물에는 짙고 옅은 물, 뭐 빛이 이렇게 모래바닥에 있는 데는 에메랄드 빛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본 바다 중에서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중심이 되었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바다는 아주 아름답게 비쳐 있어서 모든 걸 살릴 것 같은 그런 유혹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다 죽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살릴 것 같은 것은 죽어 있고 살릴 것 같은 것은 이미 죽어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 대비적인 상황에서요. 에스겔은 자기가 본 바로 그 성전,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눈앞에서 회복되면서 그곳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스며 나오면서 그것이 양이 점점 많아져서 엄청난 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서요, 많은 것들을 보게 하는데 강둑의 나무와 열매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많은 각종 물고기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요 오염되면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죽어요. 그게 사해고요. 그게 기름 유출 사건이고 그것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들입니다. 그 물들은 많을수록 많이 죽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것이 나뭇가지이고 물고기였다면 그 물은 생수죠. 거룩한 물이죠. 오염되지 않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상징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조금 같이 다시 좀 되짚어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건물, 예배당 같은 느낌이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우리의 모임, 이것이 성전이죠. 또 어떤 게 성전이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몸의 근원은 내가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회복하리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우리의 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바로 그 교회,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면서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세대에 있을 때요, 아이들에게 성령과 성전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재료들을 사용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몸이, 마음이 성령의 전인데 오염되고 병들면 우리가 다 죄인이 되고 병들어진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과학 시간에 예, 실험을 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에서 기름이 뜨나요? 물이 뜨나요? 아, 예, 똑똑하세요. 기름이 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유화 있죠. 유화. 유화. 유화는 페레핀유라는 것에 녹습니다. 그래서 페레핀유에다가요. 검정색 물감을 막 녹여서 큰 비커에다 좀 담았어요. 그 비커는 우리의 마음인데 여기 이렇게 죄가 들어갔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물감을요 물에다 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커다란 그 비커에다가요 빨간 물을 축축축축축축축 부으니까 검은 기름이 떠오르면서 그 비커를 탁 넘어가면서요 비커 안은 다 빨간 걸로 변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요. 페라핀유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내일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이거 무슨 냄새야 하고 이제 놀라실까봐 제가 이제 그냥 말로 설명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없애달라고 막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보혈이 임하게 하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거룩한 보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가득 채워질 때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저절로 밖으로 나가서 우리 안에는 정결한 것들로 가득해진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할렐루야. 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를 보고 난 다음에 어머님들이 목사님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집회였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어도 사랑한다 말만 자꾸 해줘도 자꾸 시꺼먼 게 없어지면서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우리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준다 사랑한다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제가요 요즘 묵상하는 거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고 그러죠.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도심 속에서 시달리고 또 코로나19로 애쓰고 무너진 것들을 자꾸 보면서요. 그 마음이 힘이 되니까 더 많은 병들로 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요즘은 선포를 합니다. 마음에 자꾸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에스겔 47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생수가 자꾸 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몸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오염된 것들, 무너진 것들이 생명으로 점점 바뀌어요. 이미 병을 얻으신 분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면요. 지금 힘들지만 자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것들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회복이 되면서요. 이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보혈로 덮고 보혈이 이 안에서 막 나오면서요. 생수가 넘치는데 성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였던 그 죽음의 바다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들이 점점 흘러 넘쳐서 그 양이 많아지는데요. 얼만큼 많으냐면 그 물이 다 이석이 돼서 그 안에 물고기가 수도 없이 살아서 헤엄치고 다닐 만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검정 물감이 가득한 곳에 빨간 보혈이 흘러서 그것들이 차고 넘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는 것처럼요. 성전에서부터 그 생수가 올라와서요. 내 안에 오염된 것들을 다 없애고 내 안에
생명만 가득한 것들을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일단 내 몸이 회복이 돼. 그죠? 내 마음이 회복되면서 몸이 회복이 돼요. 마음이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병들은요, 주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되고 고침받고 나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울은요, 죽음을 생각하는 병이에요. 난 죽고 싶어. 내 삶에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어. 이거는 시커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생수를 쫙 끊는 거지. 말씀을 넣고 믿음을 넣고 사랑을 넣고 그럼 회복돼.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핏값으로 산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요, 우리의 음란한 생각, 죄악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분노,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는 것들, 이것들이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사단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사단이 들어오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단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즘 우리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물사건이 좀 나타나는데,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모세의 태도, 이것들을 좀 보면 좋겠어요. 열 가지 재앙이 막 일어났을 때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 됨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엊그저께 큐티에서요, 바로가 막 뒤에서 추적해오고 앞에서 홍해가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는 진퇴양난이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밤새도록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이렇게 파도를 치는 거죠. 그리고 물이 갈라지기까지, 여러분 파도가요 얼마나 쳤으면 물이 갈라졌을까요? 이렇게 쳤을까요? 이렇게 쳤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파도의 높이라고 생각해.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백성들,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의 추격 소리들, 엄청난 혼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미칠 것 같은 두려움과 엄청난 혼란이 있는데 그걸 누가 지켜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아멘.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생수가 올라오는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태도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배반하잖아요. 물 없다고, 죽을 것 같다고. 자기 개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내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그게 아파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이런 상황이 내가 여호와인 것들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시험코자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식간에 가지 하나로 쓴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거기에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에게 주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요 마음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생수가 나온다 했을 때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코 정말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나오고 그 생수로 인해서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묘해서요 도망가고 싶어. 앞에서 물이 일렁이면 도망가고 싶어. 뒤에서 뭐가 쫓겨오면 도망가고 싶어. 도망갈 핑계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이 되고 내가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도망갈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망은 가는데 결국은 모든 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믿음을 주신 거는 내 앞에 보여지는 많은 혼란들, 힘든 것들이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바로 그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 못해요. 사람들을 한 100명 좀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다리를 좀 잘 접질러요. 훅 하고 접질러요. 볼 게 많고 생각할 게 많아서요. 굉장히 좀 산만하게 다니나 봐요. 후다닥 하고 이제 넘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이 다리를 너무 접질러서 이제 공포가 있어요. 접질르는 순간 으드득하는 소리가요. 내 머릿속에 막 들려와요. 길을 갈 때. 특별히 빗길을 갈 때 더 그러는데. 그런데 애들이 막 우악 하고 이제 교회에 이제 물도 이렇게 좀 있고 막 이런데 이 내 물에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조심조심 가는데요. 애들이 여기저기 뛰면서 목사님! 그러고 막 앞뒤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격한 반응을 합니다. 얘들아, 저리 가자, 가라. 저쪽 가서 뛰어놀아라. 니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저리 안 가니? 막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두려워서, 불안해서, 다칠까봐. 또 며칠 고생할까봐. 그쵸?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불안하면요. 그런 거예요. 격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애들에게 격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들을 남편을 잘 이끄시겠지. 지금 안 믿으면 내일 믿겠지. 내일 안 믿으면 10년 뒤에 믿겠지. 안 믿으면 하나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불안하면요. 오늘도 교회 안 갔어? 왜 안 갔어? 이러고 이제 따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20년 뒤도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관계도 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마음 안에 부어야 될 게 무엇인지 생수를, 보혈을, 사랑을 또 내가 그렇게 채워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생수를, 보혈을, 사랑을 부을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벌써 두 달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첫 출근을 할 때 어디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내비가 반응이 조금 늦어가지고요.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갖고 수원 일대를 다 헤매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뭘 보게 하셨냐면 수원에 아파트가 많다. 사람이 많다. 이 영혼들 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쭉 오는데요. 이게 교회 오려면 이렇게 해서 쫙 우회전해서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양쪽으로 또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분들 중에서 양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 수원 온누리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첫 예배 올 때 주신 말씀이 에스겔 47장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서요. 4월부터 5월 이렇게 비언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쭉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요. 열흘 전부터 눈이 빠질 것 같아서요. 설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한지. 30분 이상 볼 수가 없고요. 조금 전까지도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혈을 덮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설교하는데 방해를,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반 전부터요. 이걸 준비했습니다. 요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99% 바이러스가 이제 저기 없어지는 물티슈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큐티 나는 방 조직했잖아요. 한 세 명씩 조직하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쓰신 분도 있고 아직 쓰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쓰신 분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분 중에서 아직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이나
좀 교회 나갔으면 하는 분들에게 그냥 말없이 드리라고. 여기 보면 일어나라,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QR코드가 찍혀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진기를 갖다가 대봤어요. 이게 모양만 있는 건 아닌가 했더니 바로 김설희 목사님 설교, 우리 교회 설교 동영상이 바로 뜰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더라도 QR코드 한 번쯤 이렇게 찍으면 마음에 드는 설교 이렇게 듣다가 교회 오셔서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그 교회를 많이 못 가니까 교회 안 오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집에서라도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걸 준비를 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꿈을 꾸는 거죠. 무슨 꿈을 꿨냐면 교회 성전을 나가는 한 분 한 분이 여기 생수, 이제 우리가 생수잖아요. 이 안에 벌써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몸에서 생수가 막 흘러넘치잖아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올수록 더 많은 물들이 흘러넘치겠죠. 그래서 막 이분들이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하는 사람마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마다 그 생수를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하고 또 남편이 변하고 옆집 사람이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기를 내 마음 가운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제가 이 비전을 어디서 봤냐면요. 중국에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 태산 있잖아요. 그 태산 바로 밑에 이 샘솟는 샘물이 있어요. 그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 쳐다만 보고 있어도 퍽퍽퍽 막 미치도록 막 그냥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그 물들이요. 도시를 흘러요. 도시를 둥그렇게 흘러. 그래서 배 타고 거기를 여행을 하게 돼 있어요. 배 타고. 샘물이 도시를 둘러 있어서 그걸 배 타고 관광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머 에스겔 47장 이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도시를 살리는구나. 나라도 살리겠구나. 그 마음이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중국에 여행할 수 있으면요. 한번 그 태산 밑에 그 샘물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뭐 많은 호랑이가 거기 있어요. 양쪽으로. 예, 그걸 꼭 보시고 아, 에스겔 47장의 환상이 바로 이것이구나. 저는 그래서요. 저는 나라가 어쨌다. 교회가 어쨌다. 학교가 어쨌다. 이 얘기를 우리는 할 자격이 없어. 그 이유는 교회가 거룩했으면요. 우리 교인들이 거룩했으면 그들을 거룩하게 변하게 했을 거야. 우리가 오염돼 있어서요.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 교회가 오염돼 있어서요. 아파트 창문을 열고 보면은 약국 아니면 교회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성은요 순수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수예요. 오염된 물을 먹으면 배탈 나요. 그런데 교회가 교인이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도 탓할 수 없어. 저는 뭐 아이들이 보내주는 카톡 사진을 봐요. 손녀가 놀고 있어. 아주 이쁘게 놀고 있어요. 근데 맨날 혼자 놀아. 거리 두기 때문에요. 친구들하고 함께 못 놀아요. 예배 드릴 때도 혼자 예배 드려.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는 가끔 가지만 걔네들하고 뭘 합니까? 얼른 집에 와서 혼자 또 숙제하고 혼자 줌으로 수업 받고 혼자 예배 드리고 그러죠. 우리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기 우리 바로 윗세대, 그러니까 이제 한 우리 언니 나이쯤인가 될 거예요. 좀 그때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그 한자를 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한자를 몰라요. 많이 몰라. 왜냐면 배우지도 않고 가르지도 않고 배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몰라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은 것도 교육이야.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 올 수가 없어요. 당연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세대가 지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려고 할까요? 친구 만나려고 할까요? 지금들도 결혼들 안 하는데 결혼하려고 할까요?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고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요. 이게 바로 성전이 파괴되었던 바로 그 시절의 모습과 같다. 교회 모습은 다 있지만 파괴된 것처럼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거야. 올 수가 없는 거야.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함께 있으려고 하고 함께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요. 줌조차 예배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세대 목사님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했더니 저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영아부 아이들 가슴에 품에 안고라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어떨까? 예배당에서. 물론 위험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오 저렇게 위험한 발언을. 그래서 우리는 더 예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저는요 이제 설교를 좀 마치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을 조금 같이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한 것들을 처음에는 지켰지만 지키지 않았어. 그 결과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 작년에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자막으로 준비된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내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던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감히 이 성전에 주님께서 거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이 성전을 만드시게 하셨지요. 이러면 성전 복원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솔로몬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율례를 지키면 영원할 것이지만 네가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 성전조차도 내가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 일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결국 에스겔은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오염돼서 나가면은요 그들 우리가 오염될수록 세상을 더 더럽히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거룩해져서 사람들을 거룩으로 인도하면 세상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 거룩한 땅에서 생명을 얻으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만 읽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11절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 늪과 늪지는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강둑을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로 인하여 강둑에 펼쳐진 그 모든 열매들이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이 약이 된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몸이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 교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넘어 지역으로 교회를 넘어 이 나라의 민족을 거룩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자신의 거룩한 몸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오염된 것들을 보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은 주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인데 하나님 그 오염된 것으로 더럽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이 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오염된 것들을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거룩케 하시고 정결케 하셔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요 끄집어내면서 기도하고 사랑을 붓고 보혈을 덮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내 안에 우울해하며 하나님 미워하며 아버지 분노하며 오염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사랑으로 채우소서. 그 미움을 용서로 채우소서. 하나님 그 분노를 아버지 온유로 겸손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암덩어리로 인하여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목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리신 것 앞으로도 살리시는 이유는 주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히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한 그 할 일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아버지 능력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직면하며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앞에서 파도치는 아버지 그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추격을 보며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볼지어다. 여호와의 구원을 볼지어다. 아버지 그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되심을 선포하는 바로 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며 무너졌던 그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남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의를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방법이 옳다고 교만치도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대는 것이 온전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시는 것이 완전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버지 완벽함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의를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로지 나는 주님을 아버지 마리아처럼 주의 사랑에 아버지 집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집중하며 나갈 때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충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아버지 새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내 안에 믿음이 믿음을 낳게 하시고 사랑이 사랑을 낳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차오르는 것이 그 모든 죄와 더러움과 오염된 것들을 걷어내는 아버지 주의 사랑 되게 하시고 생명의 거룩한 샘물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가득한 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생명만이 내 안에 주의 진리만이 내 안에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것들이 아버지 사람을 살고 지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소서.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그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것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부으소서. 내 이메 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흩어져 있고 갈기가 찢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한 바로 그것이 아버지 내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의 사랑을 깨닫는 바로 그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거리고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마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로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바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아버지 그 말씀에 충만한 것이 은혜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그 심령까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의 묵상이 능력이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묵상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기도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모든 삶이 생명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아버지 그들에게 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회복시켜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으소서.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에 쥐고 이 티슈를요 손에 좀 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티슈가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이 티슈를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정결과 거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살리는 아버지 생명의 접촉점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생명의 컨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용기를 내서 전하게 하시고 또 전할 사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티슈를 받는 사람들마다 거룩이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이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어 아버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형식적인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을 선포한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거룩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증거의 자리 열매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만이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사람들이 이곳에 더욱더 많아지며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그 성전의 물이 아버지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나로 인하여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더욱더 많은 물들이 아버지 정말 모여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거룩을 선포하며 세상을 나가 아버지 거룩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전도의 의의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바로 그것의 수종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순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염된 세상을 거룩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아버지여 이것을 전하는 바로 그 시작에서부터 아버지여 열매 맺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부으소서. 하나님 순종케 하소서. 반응케 하소서. 하나님 그들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랑이 들려지길 원하고 그렇게 회복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부으소서. 주여 부으소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 주님의 거룩을 아버지 흘러보내는 아버지 바로 그 중심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중심점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그 거룩이 이 지역을 변하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컨택 포인트 접촉점이 바로 이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아까 불렀던 에스겔 47장을 주제로 해서 만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스며나오는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생명을 경험하시고 찬양할수록 그 물이 우리 성전을 넘어 우리 가족에게로 가정에게로 지역으로 이 나라의 민족으로 그렇게 생명샘이 넘쳐 죽음과 같은 사회와 같은 바로 이곳이 생명이 가득한 곳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찬양의 기도가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 회복시킨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합시다. 박수치면서요.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난 등목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을
사랑의 하나님, 에스겔이 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이 우리 안에 영광으로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물들이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 지역을, 이 나라의 이민족을 주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강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드리는 바로 그 역사 현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순종 가운데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하셨으니, 선포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믿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둘러싼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바로 그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바로 그 회복이, 그 영광이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여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전도된 모든 사람들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모든 기도, 중보기도 가운데 세워질 모든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